방금요 생존자 중에서 세 명이 구속됐습니다. 불구덩에서 살아난 사람 밥 한 그릇도 못 헤매겠는데 쇠고랑을 찼어요. 길구는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사망자 보상금 합의하기 전까진 부상자 치료비 못 주겠답니다. 장례비 몇 백만 원 받고 입 닫아라 이 소린데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살아서 사람 대접 못 받은 불쌍한 내 마누라 죽어서라도 사람 대접 한번 받아봐야겠습니다. 나 박재철이 마누라 이름 걸고 끝까지 싸울랍니다. 싸웁시다. 끝까지? 언제까지 말입니까? 중환자실이 영환실을 들 때까지 싸울 겁니까? 싸워서 이겨서 미안하단 말 들으면 죽은 사람이 병풍 뒤에서 살아 돌아옵니까? 야 이 자식아! 보상금? 1년 가고 2년 끌면 저놈들이 줄 것 같아? 책임자 사과? 누가 책임자인데? 땅주인? 건설회사? 경찰? 왜들 이래? 전 국민이 책임자야! 돈 생기면 땅 사고 대출받아 건물 사서 없는 놈들 몰아내고 지 뱃속 채운 놈들 전부 다 책임자야! 당신들도 똑같잖아. 돈 생기면 땅 사잖아. 없어서 못 샀잖아. 저 자식 꺼내! 왜들 착한 척해? 뭐가 억울한데? 억울하면 돈 벌어! 땅 사! 너 아이가! 하부해! 우리 아버지 수술해야 된다고! 이 새끼들 하부하라고! 하부하라고! 대주야, 사람은 귀천이 있어도 돈에는 귀천이 없대. 그래서 서리 선배 한번 찾아가 보자. 야, 그 누나가 명품샵에서만 달에 억을 쓴대요. 요번엔 차도 바꿨대. 그거 뭐더라? 영어인데 긴데 그 얌마! 그 목마른 놈이 약수물 똥물 가릴 때냐? 아이 자식 목이 덜 말랐어 아직. 상가 세입자 가족입니다. 그래, 법 공부한다고? 예, 사장님 고향이 부산인데. 와, 저희 아버지 고향도 부산이십니다. 아, 그럴라. 야, 그럼 우리가 남이가. 어이? 아, 야. 아, 그 커피 이하시 이빨 된 걸로 두 개만 가오이라. 네, 사장님. 그래, 이 바쁜 사람이 이건 어쩐 일이고? 저희 가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랬을기다 아마. 전 업주한테 권리금 5,000만 원 따로 지불했고요. 아이고, 그래 많이 주더라. 인테리어 하는데도 3,0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아이고, 요새는 구멍가게도 막 억이다 억. 응? 근데 개업한 지 석 달 만에 보증금 1,000만 원만 주고 나가라고 하셔서. 그게 법이다. 사장님, 제 아버지가 지금 유독하십니다. 친척들은 다들 상황이 안 좋고요. 많이 안 좋으시나? 네. 사장님은 상가 팔아서 5배가 넘는 수익을 얻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좀 살려주십시오. 아, 참 딱하네. 그 돈, 이 은혜 제가 반드시, 반드시 갚겠습니다. 아, 그거 참... 고향 사람들끼리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그래, 우리 그럼 일하자. 내가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해 주구만. 아, 인명은 제천이라 하거든아. 사람의 힘으로 우약했노. 뭐, 평생 착하게 사신다. 좋은 결과 있을 기다. 짜장면이나 먹고 가라. 이거? 이건 선물? 짜장면 그릇은 밖에 내놓고 문은 닫기만 하면 되고. 대주, 만나게 해달랬잖아요. 그랬나? 아, 그랬네. 근데 인생은 타이밍이지? 돈 튀길 때 엮어둘렸던 후배가 돈 떨어지니까 찾아오네. 버스 지나갔단다. 세웁시다. 지나간 버스. 제법이다? 칭찬은 일 끝난 뒤에 하시죠. 죽은 자식을 살리면 버스가 설 수도 있고. 살리죠. 우리 태주 급한가 보네. 저만 급합니까? 내가 얼마 전에 십자가 하나를 세웠다? 택지 개발 예정지에는 종교 부지가 배당이 돼요. 그게 법정 비율로 딱 정해져 있어요. 종교 부지 세우려고 십자가 꽂아 지붕만 있으면 창세기 1장도 안 읽어본 놈들이 예배당을 막 세우거든? 신도들은 서울역 가서 노숙자들 몇 명 스카우트하면 땡이고. 아, 돈 많이 깨졌다. 십자가도 미세로 달았지, 성경책도 양장품으로 돌렸지. 근데 나 위로해주라. 지난주에 공등교회가 무너졌어요. 누굽니까? 한강용역사장 조필두. 깡패 새끼가 명한 바 같지 뭐. 지들 교회 부지 넓혀보겠다고 내 고운 손에 인중 묻혔다? 그놈이. 남의 손에 인주 묻히고 살다가 내 손에 인주 묻으니까 엄지에 피멍이 다 들었어요. 교회 부지만 찾으면 한 3천 정도는 전신 튜닝했다 치면 되는데. 내일이 심사회인데 어떡하나. 필두, 그놈 깡패라면서요. 예스. 부하가 50명도 넘는다면서요. 오케이. 뭘 하면 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인주에는 인주. 우리 태주 얼굴 펴주고 싶어도 십자가도 외상으로 달았는데 그 돈도 못 주고 살아요 요새. 가자 태주야. 지난번 동창회때요, 전교생이 선배 역할 때 나 혼자만 선배 편 들었거든요. 애들이랑 대판 싸서 나 2차도 안 갔거든요. 선배 책도 내 돈 주고 사서 밑줄 추고 읽었거든요. 나 선배처럼 되고 싶어서. 근데 아씨, 도와주고 싶다며. 태주 힘 대줄 거라며. 근데 뭐야? 깡패 새끼 따라고? 그럼 태주는? 뒷일은 어쩌라고? 뒷일은 뒤에 걱정하지 내일 일을 왜 오늘 걱정하실까? 가자니까 태주야! 걱정 마 준호야. 나 안 해. 근데 하나만 가르쳐 줄래? 하루 만에 합법적으로 3천만 원 버는 방법 있냐? 있으면 나 좀 일으켜 줄래? 아이씨. 내일이라고 했습니까 심사회의가? 전두엽 우상측에 위치한 3.5cm 가량의 종양을 개두술과 레이저를 병행해서 시술했습니다. 종양의 벌류를 제거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은. 여기 척수 형태의 구조가 주변 조직을 장악하고 있어서 그 예후를 말하기가 좀 곤란한. 박 원장 심정을 들으려고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예후를 말하세요. 예, 그저 24시간 안에 깨어나시지 못하시면 뇌사 판정을 내린다는 겁니까?
경문은 고마웠어, 오빠. 이제 가. 듣고 싶은 말 들었잖아. 지난달에 호주 출장에서 섰습니다. 빈혈이 있으시다길래 드시면 좀 나으실 겁니다. 부탁이 있네. 유럽 의사들이 동경을 들린다네. 회장님 예후를 부탁해 봤으면 싶어. 그 사람들이 비행기 시간이 맞질 않아서 여기로 올 수가 없어. 프랑스로 전용기를 좀 보내줄 수 있겠나? 전세기는 회사 업무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네 회장님 지시입니다. 전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회장님의 쾌유를 빕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일 불쌍한 양반이 저기 누워있어. 동생은 척지고 조칸. 나 속상할까 봐 숨기고 자기 속은 어땠을까? 엄마, 나도 수술 전에 알았어요. 어린 것이 얼마나 마음속에 불판이었을까. 회사 일에 아버지 일에 그 짐을 혼자 어떻게 졌을까. 엄마, 말할 재주는 없어도 듣는 귀는 있어. 생각은 짧아도 담을 속은 있고. 서윤아. 네, 엄마. 못할 말 참지 말고 엄마 속에 담아. 회사일 집안일 네 속에 담지 말고 엄마한테 비워. 애썼다 내 새끼. 엄마가 아빠 지갑에선 돈은 꺼내도 칸에 손대지 말랬어. 어제 아방궁에서 브루스 추실 때 흘린 것 같습니다. 선생 말 잘 들어. 생각해보고. 조필도 사연이 그냥
솜털 벗어요고. 여드름은 짜고 다니냐? 10년도 안 돼 보이는 새끼가 칼질은 서른 넘어서에도 안 했다. 집에 가라. 엄마가 미하신 것 같아. 애도 있고. 교회 부지 먼저 살려라. 잘못하셨어요. 우리 오빠는요, 법대생인데 공부도 엄청 잘하고 사법고시도 1차를 한 방에 붙은... 오빠! 도망가! 돈 가져왔어, 돈! 장봉호! 우리 아버지 수술 시작해! 의사 부려! 우리 아버지 수술 시작하라고! 어? 우리 아버지 수술해야 된다고! 너도 아이가 돈 가져왔다고! 오빠! 오빠 잘못한 거 없잖아! 오빠 나 약속 다 들었다라마!